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에 APK 툴이 굉장히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APK 툴에 대한 간단한 활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APK 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 APK 파일을 디코딩 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디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APK 파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압축,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 설치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덱스 파일과 여러 가지 리소스 파일들이 풀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가상 환경에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APK 파일들을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역으로 디코딩을 한다. 어떻게 보면 디컴파일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APK 툴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코딩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앱을 위변조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할때 사용한다. 간단하게 위변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이 도구이고요. 여러 오픈소스 도구에서도 이 APK 툴이란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APK 툴은 정말 한 1년 만에 지금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지금 현재 2.5.0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2019년도 11월 이후에 이제 거의 1년이죠. 1년 만에 저희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크게 뭐 바뀐 것보다는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도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원하는 그런 SDK나 여러 가지들 그런 정보들이 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업데이트 되고 조금 더 이제 디코딩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바뀐 부분들을 원활하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커런트 버전 이쪽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자르 파일로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르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자바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이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제가 다운로드를 받고 난 뒤에 옮겨놨습니다. 어디 쪽에다가 옮겨놨냐면요. 기존에 테스트 앱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여기 APK 툴 2.5.0의 자르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폴더로 이제 확인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폴더로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 환경에서 동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바 일단 마이너스 자르 옵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apk tool. 2.5.0 자르 파일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바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원활하게 동작이 되고 있고요. 자바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1.8.0 현재 버전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찍은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행이 안 되면은 자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자바 홈페이지에 가서요, JRE 그 다음에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JRE 다운로드입니다. JRE 다운로드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최근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옵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APK 툴 같은 경우는 금방 디코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수정할 것들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재빌드를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D라는 옵션하고 B라는 옵션들을 사용합니다. D하고 B입니다. 자, 그래서 D를 하시면 이제 디코딩이 되는 거고요. B를 하면은 빌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옵션들은 이쪽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바 파일 자에서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 APK 파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Insecure Bank라고 하는 APK 파일을 그냥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decompile 한다라고 해서 명령을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게 압축이 폴더에 압축이 해제하면서 디코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APK 파일을 이루는 그런 파일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조금만 배우셨으면은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conf 권한과 그 다음에 각각의 컨퍼런트 정보들이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이 디코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파일하고 관련된 엑셀 파일들이 디코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스 파일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덱스 파일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 이제 자바 파일들이, 원본 파일이죠. 이 원본 파일들이 나중에 스마일리 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 파일로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백스 파일이 되면서 이 덱스 파일이 이제 스마일리 코드 형태들로 디코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파일들이 이렇게 압축이 해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 쪽에 이제 저희가 해제가 됐냐면요, 텍스트라고 하는 앱, 아까 APK 파일하고 이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마일리 코드하고 그 다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디코딩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APK 파일들을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덱스 파일 하나만 나오는데, 이 안에 관련된 원본 파일하고 관련된 이 스마일리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디코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노트패드를 열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하나의 코드들이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열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자바 코드하고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코드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앱을, 웹 이변조 정보들을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PK 툴즈 최신 버전 확인을 했고요, 최신 그 자바 환경에서 잘 동작이 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앱 취약점 진단이나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를 확인할 때, 진단을 할때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